자, 그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과 이 내용 구성 어떻게 차별화되어지느냐. 우리 연세대 특기자 전형으로 제자를 만들고 싶어하는 각 현장에, 일선 현장에 진학기도 담당 교사님께 이런 부분 것을 제가 참고로 조언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항목이죠. 학업 능력 그리고 학교 생활 태도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UIC 가서 100%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는 그와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이제 그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 참여 부분 거 했던 것을 작성하는 것도 사실 무난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수업 태도나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 부분 거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조금 연대 UIC가 원하는 그와 같은 모드랑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토론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발표 수업이라든지 하는 자기주도형 수업 내용의 구성이 들어가 있으면은 훨씬 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학생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가졌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해낸다,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경험적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화해달라고 했던 만큼 가능하면은 토론이라든지 발표라든지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자기만의 그와 같은 공부 방식을 기준으로 좀 독특한 방향으로 자기 학습 능력을 이끌어가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좀 잘 관찰을 해주시고 그 내용 중 중에서 특히 어떤 그와 같은 토론 부분 거 또 어떠한 발표 부분 것을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 그 내용이 학생부에 있든 학생부에 없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것을 핵심적인 게 경험적 사례를 근거로 선생님이 직접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봤거나 그 선생님이 직접 같이 그 토론 주제를 정했다거나 아니면 토론 주제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 학생의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학습 방법이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국제적인 요소, 어떤 뭐 어학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이런 부분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학적인 요소는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에 참여 부분 것에 어떤 그 태도적인 면이 아니라 성취적인 측면이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물론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는 뭐 그 부분 것을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다 UIC를 쓰는 학생에서 어학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학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어학 능력은 기본으로 하고 다른 요소, 수학과학도 좋고 다른 뭐 특정 탐구 과목도 좋은데 그 방식 자체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와 같은 모습보다는 이와 같이 주도적인 학습,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가지고서 본인이 어떻게 임했느냐 부분 것에 조금 포커스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을 할 때 일반론적인 기술을 하시면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가능한 이 학생이 어떤 활동,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학생을 일반화해가지고 표현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Sustainable Development,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와 같은 수행평가 과제물을 시행을 했고 이와 같은 부분 것의 발표 부분 것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학생이 발표했던 그 주제 내용 중에서는 그 발표 내용 중에서는 이러이러이러한 점이 아주 특이로웠고 그와 같은 부분 것은 기존의 발표되는 학생들과 어떻게 차별화돼 그것이 이 학생만의 아주 독특한 연구 진행 방식 수업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자기 국가로 해나가는 그와 같은 부분 것에 특징적이었다. 그래서 교사로서 이런 학생들의 그와 같은 사례야말로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생활 수업 태도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지의 내용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면은 단순하게 열심히 했고 꾸준하고 노력하는 유형이고 학업 성취를 어떤 유형이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있어서도 달성해내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보다는 연대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창의적인지 그리고 또 융합적인지 그리고 어떤 글로벌한 마인드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수업 방식 수업을 따라가는 방식 학습을 해내는 그와 같은 능력 부분 것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연세대 관계자가 봐도 이 학생은 우리 UIC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이야 하는 그 부분 것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을 많이 좀 표현하고 이 과목 저 과목 다 잘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것은 연대가 원하는 다양성은 그게 아닙니다. 그 부분 것은 별도의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나 교과적 다양성도 좀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서는 일반 자소서에 있는 학업에 기울인 학생의 노력 부분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 걸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학업 능력이나 교과 능력이 우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수하면 좋겠지만은 이 학생의 수업 태도, 수업 참여도, 교내 활동 참여 부분 것이 얼마나 개성 있고 독특하고 이와 같은 개성을 가진 존재가 연대에 들어와서 UIC에 와서 어떻게 더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것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기술을 해주면은 훌륭한 추천사가 되겠습니다.